보통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에 배터리가 나가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. 지금 기름보입니다. 예, 오늘은 전기차 한번 만져볼까 합니다. 아침부터 왔는데 전기차 진단을 주네요. 저희 하우스룰, 여기 정비샵룰은 제일 늦게 온 놈, 지각한 놈 진단 하나 가져가기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았어요. 오늘 늦었어요. 예, 오늘 문제는 Customer concern after map update got message to check regen system. 리젠 시스템, 체크 리젠 시스템. 느낌이 와요. 배터리일 것 같아요. 일단은 커스터머가 맵 업데이트를 했대요. 그렇다면 12V 배터리, 액세서리 배터리를 오랫동안 썼을 거예요. 날씨가 추워요. 그리고 리젠 시스템 체크, 이거는 메시지 뜨는 거는 보통 배터리 나갔을 때 문제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한번 나가서 보겠습니다. 제 느낌은 배터리니까 이 배터리 부스터를 들고 가겠습니다. 가자. 맨 처음에 전기차 들어왔을 때 리젠 뭐 나 전기차 모르는데 아 어떡하지 걱정 많이 했어요. 근데 요새는 좀 들 줄 알아요. 또 뭐 한 대가 들어오네요. 우리 동네 토우트럭이 여기로 다 들어오나? 자, 일단 시작하기 앞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. 어? 여기 불은 들어오는데 얘가 반응을 안 해요. 어, 이게 잠기고 열려야 되는데 반응 안 해요. 배터리 나간 것 같아. 봐요. 지금 이거 어제 들어온 차거든요. 이제 완전히 나간 것 같은데. 클러스터에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. 이건 그냥 배터리 문제였던 것 같아. 배터리를 찾아서 문을 열어보도록. 배터리 찾겠습니다. 보통 배터리가 트렁크에 있을 겁니다. 이거는. 이것도 안 되네. 전기로 안 되니까. 그렇다면 혹시 앞에 있을 수도 있잖아. 앞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. 아 여기다가 바로 해도 되겠구나. 아이고 지금 배터리가 뒤에 숨겨져 있는데 이거 하이브리드네 또. 예 네. 여기다가 여기 플러스라고 적혀 있었잖아요. 여기 플러스를 물리고 네. 이렇게 물리고 마이너스를 바디에다가 물려줘야 합니다. 바디 어디가 좋을까? 엔진 바디에다가 물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예. 이렇게 물려놓고, 바디에다 물려놓고 했더니, 이제 불이 들어왔죠. 근데 애매하네. 왜 놨다. 일단 시동 걸렸어요. 이제 리젠 모드 말도 안 뜨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 뭐라고 떴을 거예요.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라이트가 막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. 지금 엔진이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.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차량입니다. 엔진 불은 들어왔네요. 이거 저걸 한번 스캔을 해봐야겠는데 아무튼 배터리가 나갔을 때 보통 그 말이랑 막 여러가지 라이트가 들어오고 리젠 체크 브레이크 시스템 뭐 리제너레이티브 시스템을 체크하라는 말이 여러가지로 나옵니다. 네, 알겠죠? 제가 한번 들어가서 스캔을 해볼게요. 그리고 한가지 더 찾은게 지금 차를 안으로 들고 왔는데 여기 돔라이트 맵라이트가 켜져 있네요. 이걸 하면서 동시에 키고 하신 건지
아무튼 이래서 혹은 뭐 이래 놓고서 배터리가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. 맵 업데이트를 하셨다고 했는데 봐봐요, 이제 업데이트 컴플리티드 이 말이 떴어요. 그동안 이거는 문제가 없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다 맵도 잘 작동하네요. 아무래도 딱 그 문제였던 것 같아요, 배터리. 생각보다 간단했는데? 일단은 스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제가 전체 시스템을 다 스캔을 해보니까 뭐 내비게이션 컨트롤 모듈 리캐스트, MIL 일루미네이션, 로스트 커뮤니케이션 위드 배터리 에너지 컨트롤 모듈, AP 캔, 배터리 볼티지 로우, 이그니션 볼티지 로우, 배터리 볼티지 로우, 배터리 볼티지 로우. 제 생각에 이 배터지 볼티지가 로우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. 일단 이거를 싹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는 견인돼서 들어왔어요. 시동이 안 걸린다고, 그리고 여기 리젠 모드가 다 떠버린다고, 할 수가 없다고. 근데 이런 경우 자주 있었습니다. 근데 참고로 이게 마일리지가 2800밖에 안 되니까 손님이 새 차인데 놀라셨을 거예요. 근데 이거 하는 와중에 배터리를 드레인하는, 다 이렇게 배터리를 다 바닥나게 하는 어떤 요인들을 하시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. 뭐 에어컨을 끼고 한다든가, 뭐 다른 전기장 장비를 모두 쓰면서 이 맵을 업데이트 하면서 전기가 다 소모돼서 그랬던 거 아닐까 싶어요. 보통 전기차, 하이브리드 차량에 배터리가 나가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. 지금 시동을 걸려고 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누르니까 키도 디텍트가 안 돼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눌러보겠습니다. 브레이크도 안 된대. 브레이크도 다시 해서 했더니 시동은 걸려요. 이제 그럼 엔진 시동을 걸어볼게요. 엑셀을 밟아도 엔진이 키킹이 안 돼요. 이런 불이 뜹니다, 보통. 그러면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걸, 그러니까 뭐냐, 부스터를 연결해서 한번 다시 시동을 걸어볼게요. 이렇게 부스터를 연결을 하고, 이제 시동을 다시 걸어보겠습니다. 이제 그게 다 없어졌죠. 막 리젠 모드 뭐 있단 말. 시동도 걸려있죠. 이렇게 됩니다. 네, 아무튼 지금 배터리가 없었을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라는 거 알려드립니다. 그냥 고쳐졌어요. 그게 아마 그 코드가 떴던 게 배터리가 완전히 디스차지 돼가지고 시그널을 아예 못 받을 정도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아닌가?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? 아니면 계산이 잘못, 뭐 계산되는 과정이 좀 그랬었나? 지금은 완전히 고쳐졌어요. 그냥 어떻게 됐었냐면 부스터를 오랫동안 껴놓고 가만히 놔뒀었거든요. 무슨 뭐 손님이랑 얘기하고 이러는 과중에 한 30분 정도로 그냥 가만히 놔뒀더니 배터리가 다시 예정으로 돌아오면서 나머지 그 코드들을 다 해결을 본 것 같습니다. 근데 여러 아까 떴던 코드는 또 없어지고 새로운 코드가 뜨고 막 이상한 코드, 막 그게 제 생각에는 배터리가 부족해서 시그널을 받아야 될 때 못 받으니까 왜 문제가 되지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코드도 띄우고 뭐 이런 난리 부르스를 친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은 계속 잘 돼요. 그래서 일부러 테스트 드라이브를 나와봤고요.